그리고 일곱 번째가 왠지 친근감이 있는 방석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과 두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성격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이성계가 젊었을 때 거분세족과 싸우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신진사대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고려 말에 활약을 할 때 그때 아들들이 다들 도와줍니다. 나이들이 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사회적인 경험들, 정치적인 경험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에다가 개인 군대까지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이게 위쪽에 있는 애들입니다. 일단 나중에 왕 되면 어떨 거니? 잘하겠죠. 경험도 많으니까. 자, 그런데 이 둘의 아들은 뭐냐? 도련님들입니다. 되게 늦게 태어난 애들이에요. 이성계가 이미 자리를 잡은 다음에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곱게 자라신 도련님들 되시겠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어려요. 방석이 이때 13살입니다. 굉장히 어리죠. 자,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된 다음에 네, 이제 다음 대 왕을 정해야겠습니다. 세자라고 부르죠. 세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8명의 아들 중에서 세자로 결정된 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세자로 결정된 건 왠지 누구였을 것 같니? 이분이니까. 이방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는 얘가 세자를 결정됩니다. 경험도 없는데 제일 어린 애가 세자를 결정됩니다. 그걸 주도한 사람은 정도전 되겠습니다. 정도전과 태조의 관계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었죠. 태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한 권력을 혼자서 휘두를 수 있었던 사람인데 네, 그걸 자기가 직접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네가 마음껏 해봐라라고 해서 밀어준 사람이 태조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선태조입니다. 한 게 없다라고 우리가 수업시간에 몰면서 웃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전은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 혈연에 의해서 왕이 되면 그 왕이 권력을 가지면 멍청왕이 나왔을 때 나라 망한다. 그러므로 능력에 의해서 뽑힌 재상들이 정치를 주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체제로 국가를 만들어갔던 것이 정도전이죠. 그 정도전은 다음 때 왕도 대비합니다. 이렇게 머리 좋은 애들보다도 그리고 뭔가 야심이 있는 이 아들들보다도 차라리 누가 낫다. 내가 교육시킨 왕자가 훨씬 낫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요. 정도전은 방석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으로서 방석한테 어떻게 가르쳤을까? 세자저하 앞으로 왕이 되시면은요 신하들의 말을 존중하고 신하들의 말을 잘 듣고 신하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시면서 중심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라는 식의 교육을 했던 겁니다. 진정한 제3중심의 정치에 적합한 왕을 자기가 키워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석이를 세자로 지정하니까 당연히 누구들은 반발한다? 형님들은 반발합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반발이 심했던 게 정몽주까지 직접 때려죽일 정도로 굉장히 개발하였었던 방원이었죠. 그래서 이런 왕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제 정도전은 이 왕자들의 세력을 꺾어버릴 하나의 정책을 명령을 내립니다. 사병해체 명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왕자들이 개인의 군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모든 군대는 왕의 지휘를 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사실 누구의 지휘를 받는다? 내 지휘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병을 해체시킬 것을 명령하자 왕자들 입장에서 사병해체하면 정말 끝이죠. 자신들의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병해체 명령에 반발해서 말 그대로 왕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1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래서 방원은 자기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일단 누구를 죽이러 갔을까? 정도전 죽이러 갑니다. 자, 그래서 정도전한테 갔더니 친구가 같이 있어요. 조준이라는 아저씨 있습니다.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죽입니다. 퍼스트 킬. 자, 그리고 조준도 죽입니다. 더블킬. 그리고 이제 누구 죽이러 가야 될까? 방석 죽이러 갑니다. 방석 죽이러 가는데 방건이가 보여요. 야, 네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떨면서 예, 형님 저쪽에 있습니다. 알았다. 트리플킬. 자, 그 다음에 방석이도 찾아내서 죽입니다. 포드라킬 갑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조선시대 왕들 중에 이렇게 형제들 죽인 사람들 많습니다. 뭐 신하 죽이는 건 별도로 치더라도 신하는 심지어 죽인다 하더라도 자 일단 여기서 얘기해서 방원 아저씨 나중에 태종되죠. 태종 몇 킬 한 거니? 일단 동생 2킬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인 사람 얘기해볼까요? 지뢰에 있어서는 이 아저씨가 최강이에요. 조카 1킬. 조카를 죽여버렸습니다. 누굴까? 세조죠. 단종 죽이고 완료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동생 1킬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
광해군이겠죠. 근데 광해군은 심지어 동생 하나 죽였다는 거 왕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야, 이것과 비교해봐. 양에 있어서는 태종을 따라갈 수 없고요. 질에 있어서는 세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죄는 아니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왕들의 공통점은 뭐냐? 사실 왕이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뭐 죽이진 않더라도 귀양 보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태종의 목표는 뭐였냐? 굉장히 중2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내 손에 피는 몽땅 내 손에 묻히겠다. 강력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방해된 사람은 내 손으로 직접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욕은 내가 다 먹겠다. 내 자손들은 강력한 왕보다 행복해라. 이게 이제 태종의 컨셉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요. 방원이 이렇게 다 죽여버린 게 이제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자 태종과 삐졌습니다. 아들끼리 서로 죽였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아끼던 신하까지 죽여버렸죠. 그래서 태조는 삐져서 왕이 따위 필요 없어 난 고향으로 내려갈래 그러면서 한국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왕자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왕이 됐을까? 방원이 왕이 될 것 같지만 방원은 욕먹을까봐 자리를 피합니다. 방원이 바로 왕이 됐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 새끼는 왕이 되기 위해서 동생 두 명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신하들까지 죽여버린 잔인무도한 놈이야 라고 욕먹을까봐 일단 서열상 제일 위인 둘째 반부하를 갖다가 왕으로 올렸습니다. 얘가 정종입니다. 첫째 형은 정치가 싫다고 저기 머리에 산속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종이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종이 왕이 됐는데 그렇다면 방원은 뭐 했냐? 자 대통령이겠죠? 비유하자면 방원은 그 당시에 직함을 가집니다. 좌위정견 병조판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으면 방언은 뭐하고 있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겸 참모총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권력은 방언이 잡았고요. 정동원 측이 약간 좀 허수아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반발한 형님이 계셨습니다. 아니 방언은 내 동생이기 때문에 나보다 권력이 크지? 그래서 이제 방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관은 방언을 습격하려 하는데 당간이 방언보다 세력이 작았거든요. 그래서 기습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는데 방관 무엇을 하다가 방언 무엇을 하냐가 부하가 방관을 배신하고 방언한테 보자질합니다. 그래서 두 형제 군대가 수도 한국까지 정면으로 붙습니다. 당연히 세 놈이 이겼겠죠? 방관은 사로잡혔고 그리고 어머니가 맞았던 형을 참아 죽일 수는 없었는지 그냥 조용히 귀한 보내면서 끝냅니다. 깨닫기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강은 귀한 보내면서 끝내고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음 차례 나보다라는 생각이 든 사람은 누구? 정종이겠죠. 그래서 정종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원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그냥 평화롭게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는 것이 방원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얘네들끼리 싸우는 사건을 2차 왕자는 아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태종이 왕위에 올랐다고 표현을 할 때 앞에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거쳐서 왕위에 올랐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피를 뿌리면서 왕위에 올랐고 그렇게 하면서 왕이 됐던 이유는 뭐다? 난 재산 중심의 정치 싫어. 나는 왕다운 왕이 될 거야. 이것이 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태종의 단어는 뭘로 집중됐다? 왕권 단어로 정리가 됐었죠. 그래서 왕자의 난까지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태종부터 성종까지 자세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